전 세계 한류 팬을 사로잡은 K-POP. 특히 K-POP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들을 더욱 열광하게 하죠. 그리고 여기 직접 올린 영상을 통해 한국행의 행운을 잡은 아시아 8개국의 커버 댄스팀.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전야제 무대에 오르기 위해 K-POP 본고장에 입성했습니다. 그들을 응원하기 위한 K-POP 아이돌 그룹 피에스타, 그리고 소년공화국과의 특별한 만남. 간절히 그린 꿈의 무대를 향한 그들의 땀과 무려. 케이팝 스타들과 함께하는 무대에 처음을 장식하게 될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?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한국을 찾은 많은 한류 팬에게도 익숙한 이곳, 바로 동대문. 이곳에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플래시몹을 선보이게 되는데요. 국적 불문, 이미 K-POP으로 하나가 된 8개국 팀. 야외에서 처음 선보이는 그들의 무대, 그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. 그리고 8개 팀이 함께하는 단체 공연까지. 그들의 플래시몹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K-POP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커버댄스 팀들이 서게 된 꿈의 무대.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크고 화려한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공연을 찾은 모두를 사로잡은 커버댄스 팀들의 열정의 공연. 그들의 K-POP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. 큰 무대가 두려울 만도 한데 프로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꿈의 무대를 마음껏 만끽합니다. 모두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한 인도네시아 팀의 파격적인 커버 댄스 무대.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최고의 엔딩을 장식했습니다. 하나의 꿈을 이룬 커버 댄스 팀들은 K-POP으로 어떤 더 큰 꿈을 꾸고 있을까요? My dream is to dance with my favorite idol, just like what happened last night. K-pop favorite K-pop idol Bangtan Sonyeondan,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dream of every K-pop fan to go to Korea and to experience the K-pop cultures and everything. 꿈은 무대에 도착 가능하면 그 어서 K-pop dance cover가 하루 가래 나가서라 береміз. �ізге бәрі ұнайды. Бүгінгі осы 6 күн бізге қатты ұнағандықтан кейін біз келесі жылға тағы да дайындалып тырысамыз.